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복을 만들어가는 인연하고 나타났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이 몇일이죠? 네, 오늘이 네 수요일이네요. 그러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이 왔다 하면 금방 일요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정말 한 주 하루가 정말 빠른 그런 일상입니다.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오고 팬데믹이 되면서 1년간에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냐면 정말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리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가장이거나 아빠 엄마들이 참 힘든 걸 느껴요. 근데 20대나 30대 10대 부모의 그늘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들은 그냥 자기의 일상을 지내죠.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생활상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하는 돈이 이제 적어지겠죠. 그럴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적인 어려움, 힘듦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10만 원 쓰던 아이가 이제는 일주일에 5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줄여야 되는 거예요, 생활비를.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생활에 맞게끔 사는 게 쉬워요. 근데 자녀 세대들은 어렵죠.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. 자녀들도 좀 멘붕이 오겠다. 우리 어른들도 내가 이 정도에 살았는데 갑자기 밑바닥에 내려와서 근근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요즘엔 적은 돈에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들 정말 망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망하는 데 비해서 이제 빚을 안 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하지만 이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는 순환 속에 가정 속에 그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참 버벅대고 힘들더라, 춥더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사는 자녀들은 좋을까요? 그것도 아니에요.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. 그럴 때 이제 사기치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 자녀가 어리고 순수하고 착해. 그 세상에 대한 그 험한 걸 보지를 못했어. 거짓말하는 것도 몰라. 그럴 때 내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아이도 본의 아니게 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많아서 좋을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과연 돈이 많으면 좋죠. 근데 많은 게 지속성이 긴가? 지속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행복할 수 있는가? 만약에 돈으로 인한 행복을 가져서 그 지속성이 길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거 왜 하겠어요? 그러면 또 없어. 그럼 없으면 근근히 연명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. 이러면 또 너무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요. 할 말이 없네요. 저도. 중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진짜 정말 본의 아니게 진짜 이 코로나 덕분에 정말
많은 인생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를 비롯해서.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는 거. 정말 갑자기 모든 게 온라인상으로 업무 체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50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멘붕 와요. 너무 힘들어요. 대면하고 소통하고 이랬던 세대에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해결하고 핸드폰으로 말하고 핸드폰으로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이 그리워요. 옛날이.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나 봐. 아, 옛날이요. 옛날이 그리워. 옛날이라고 해봤자 1년밖에 안 됐어요. 코로나 온 지 지금 2년 차잖아요. 정말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그러나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걸로 그러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필수 덕목이라는 거 아시죠? 저는 우리 준호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.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그리고 세상에 부모가 없이 혼자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의지할 곳 없고 본인 스스로가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 이해할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힘내세요. 나쁘기만 하진 않아요. 반드시 고생한 만큼 고난을 당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입맛 없는 어르신들 밥 드세요. 꾸역꾸역이라도 진짜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저도 못 먹고 있거든요. 맛있는 게 없어요. 네. 그래요.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사는 걸로.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좋아지겠죠. 따뜻한 봄 햇볕이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오듯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잖아요. 하루라는 일과도 똑같이 주어지잖아요. 그 속에 잠시 웅크렸 다가 다시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갑시다. 바이바이. 힘내세요. 짜요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이현왕후 힐링. 네. 지금 조회수랑 구독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나눠 씁시다. 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 힘내세요. 저부터. 바이바이.